싱싱뻑 못 걷겠어. 몸무게를 발꿈치 말고 발가락에 실어. 잠깐만. 등을 곧게 펴고 턱은 들고. 자, 이렇게 걸어봐. 좋아, 바로 그거야. 아니구나. 가방이 없나? 가방에 책이 잔뜩 있는데 도움이 될지도 몰라. 이 책을 머리 위에 놓고 걸어. 좋은 자세를 가르쳐줄 거야. 날 봐. 이렇게 걸어. 아, 알았어. 그래, 바로 그거야. 잠깐, 신발은 어디 갔어? 맨발이잖아. 그건 소용없지. 이봐. 알았어. 다시 신었어. 안 돼! 내 책! 내 안경! 아야! 오늘 정말 덥다. 너무 오래 걸려. 책도 다 망가지겠어. 제발, 제발. 아, 이제 할 수 있어. 봐! 그래, 성공이야. 네가 해낼 줄 알았어. 어? 우와, 저것 좀 봐. 안녕. 아, 아프겠다. 아야. 이제야 편히 쉴 수 있겠어. 난 정말 휴식이 필요해. 좋아, 이제 수영복으로 갈아입어야지. 어, 안 돼. 내 수영복. 완전히 망쳤어. 이런, 거기 초콜릿바가 들어있다는 걸 깜빡했네. 이제 이건 못 입게 됐어. 이제 어떡하지? 잠깐만, 내 우후를 구제할 방법을 알 것 같아. 그래, 내 모자에 달린 이 천을 활용하는 거야. 좋아, 생각보다 천이 훨씬 더 크네. 잘 됐어. 이걸 허리둘레에 감는 걸로 시작해. 좋았어, 마치 치마 같아. 귀엽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야. 천을 다리 사이로 끼우는 거야. 그러고 나서 매듭 아래에 고정시켜. 이제 윗부분의 가장자리를 약간 밀어줘. 그러고 나서 등 뒤로 한 번 더 묶어주는 거지. 완성! 이제 제자리에 고정됐어. 짜잔! 내가 새 수영복을 만들었어. 이제 선탠을 좀 해볼까? 수분 공급도 잊지 말아야지. 와, 정말 멋진 수영복이야. 딴 여자 쳐다보지 마. 가자. 멋진 수영복이지. 내가 만들었지만. 세상에, 정말 모글리가 정글을 떠나는 거야? 믿을 수가 없어. 세상에. 그게 정말 좋은 생각인지 잘 모르겠어. 목말라. 와, 정말 좋은 책이야. 잠깐, 얼굴이 좀 이상해. 아, 내 피부가 다 뒤집어졌어. 피자 같아. 이걸 그대로 둘 순 없지. 조치가 필요해. 짜기 시작. 어? 무슨 일이지? 피부 문제가 느껴지는데. 너 뭐 하는 거야? 멈춰! 안 돼! 짜지 마. 그러면 더 심해져. 나 같은 친구가 있어서 다행인 줄 알아. 그거 뭐야? 그걸로 뭘 할 건데? 내 얼굴에 스티커 붙였어? 맞아, 여드름 약이야. 화이트에 대해 효과가 있어. 날 믿어. 여드름 위에 붙이기만 하면 돼. 정말? 여드름에 스티커를 붙인다고? 그래, 금방 깨끗해질 거야. 애들 스티커북이 된 느낌이야. 그럼 이제 다 떼도 돼? 아니야, 아니야. 4시간 동안 그대로 둬. 4시간이나? 프린터가 말썽이야. 일어나. 몇 초만 있으면 다 될 거야. 좋아, 떼어보자. 하나 뗐는데 효과가 있는 것 같아. 결과를 보면 깜짝 놀랄 거야. 역시 내 말이 맞았어. 거울 좀 줘봐. 우와, 정말이네. 피부가 훨씬 좋아졌어. 야호! 잠깐, 뭐 하는 거야? 그러니까 계속 여드름이 나는 거야. 오, 멋진 파티를 할 시간이야. 이봐, 안녕. 내가 생일 선물을 가져왔어. 어머나, 정말 고마워. 천만에, 간식 시간.
난 생일 선물이 좋아. 세상에서 제일 좋아. 이건 도대체 뭘까? 우, 신난다. 오, 와, 그거 뭐야? 쟤는 패션 감각이 전혀 없어. 이봐, 마음에 들어? 이거 치마 맞지? 그런데 정말 길어. 사실은 바지야. 난 그 색깔이 정말 마음에 들어. 어, 이런, 정말 끔찍한 옷이야. 잠깐, 걱정하지 마. 얼마든지 고칠 수 있어. 어, 좋아. 한번 해보자. 좋아, 이 끔찍한 생일 선물을 변신시켜보자고. 여기 거대하게 큰 바지가 있어. 그리고 다음 단계를 위해서는 가위가 필요해. 이 다리 부분을 자르면 돼. 좋았어, 이제 바지를 벗을 거야. 이제 이건 더 이상 바지가 아니야. 머리 위로 입어. 그리고 이 다리 부분은 이제 소매야. 자, 끔찍한 바지가 이제 셔츠로 변했어. 얘들아, 나 돌아왔어. 우와, 멋지다. 그 바지가 사실은 셔츠였다는 걸 전혀 몰랐어. 남자들이란. 좋아, 이 버거도. 나 좀 앉을게. 나랑 운동할 준비 됐어? 가자. 운동? 아니야, 난 됐어. 싫어. 건강해지고 싶다면서. 그게 그렇기는 한데. 얘한테 잘 보이고 싶다며. 이 말이 맞아. 그랬지? 운동하러 가자. 내 뒤에 따라와. 그러면 운동이 될 거야. 널 보기만 해도 힘들어. 다리 운동만 하지 말고 팔도 이렇게 움직여. 얼른 이쪽으로 가자. 여기 좋아. 알았어. 질질 끌지 말고 속도를 내. 한 번에 한 걸음씩 그렇게 하는 거야. 맙소사, 너무 힘들어. 할 수 있어. 괜찮아. 계속해. 이 멋진 입술을 기억해. 그래, 몇 개만 더. 잘하고 있어. 하나만 더. 이를 악물고. 맙소사, 너무 힘들어. 다리가 부러졌나 봐. 집에 와서 다행이야. 버거가 아직도 있네. 배고파. 좋았어. 얼른 먹어야지. 잠깐, 들키지 않게 숨어서 먹어야지. 여기가 좋겠어. 먹자. 어? 어디 갔지? 집에 왔을 텐데. 여긴 없는데. 도대체 어딜 갔지? 잠깐, 이 쩝쩝대는 소리는 뭐지? 찾았다. 이 밑에 있으면 내가 모를 줄 알아. 그거 내놔. 운동 열심히 했는데 다 망칠 거야. 배고프면 이 사과 먹어. 우리 스무디 만들자. 재미있고 맛있어. 여기 마셔. 건강에 좋아. 정말? 이거 맛이 형편없어. 네 말이 맞아. 끔찍해. 미안. 정말 멋진 여행이 될 거야. 빨리 선텐을 하고 싶어. 이번에는 큰맘 먹고 1등석으로 샀다고. 나중에 봐. 짐 싸기를 마무리해야겠어. 그냥 다 가지고 갈지. 오, 내 햇빛 가리기 모자도 가져가야지. 이 신발은 가져갈 필요가 없겠어. 내가 필요한 건 해변용 샌들이야. 여기 어딘가에 있을 텐데. 아, 쥐! 내 샌들을 완전히 망쳤어. 이리 내놔, 조그만 쥐 같은 일하고. 이리 내놓으라고. 아! 얼른 여기서 나가란 말이야. 좋아, 이제 갔어. 어, 잠깐만, 천재적인 아이디어가 떠올랐어. 이 낡은 고무장화를 가져와서 이 끝을 자르는 거야. 바로 이렇게 발가락 부분을 떼어내. 그리고 이렇게 선을 따라서 한 번 더 자르는 거야. 다 됐어. 어? 정말 멋지게 완성이야. 이제 새로운 샌들이 생겼어. 완벽해. 이건 쥐가 못 망가뜨릴 거야. 이제 해변에 갈 시간이야. 벌써 아침인가? 또 책 읽다가 잠들었네. 그것도 제일 재미있는 부분에서. 그 다음엔 어떻게 될까? 읽으면서 합격할 준비를 할 수 있겠지?
자느라고 너무 많은 시간을 낭비했어. 드디어 사장을 읽을 차례야. 이거랑 팬케이크랑 잘 어울려. 그 다음엔 뭐지? 고마워요, 엄마. 잠깐, 학교에 이러고 갈 수는 없지? 바로 이거야. 하지만 인기녀의 아침은 약간 다른 모습이죠. 최고로 멋진 꿈이었어. 아침 셀피를 안 올릴 수는 없지. 그렇지 않으면 팔로워들이 실망할 거야. 난 아침에 정말 예쁜 것 같아. 그치? 좋아요가 24,000개? 벌써? 아침 요가는 항상 집중력을 높여주지. 심호흡을 하고. 아, 칼로리 걱정할 필요가 없는 아침 식사의 챔피언. 아름답고 비단결 같은 머리 없이 학교에 갈 수는 없지. 멋져? 하지만 진짜 마법이 이루어지는 순간은 지금이야. 옷도 갈아입어야겠어. 뭘 입을까? 뭘 입을까? 아, 그래. 이거면 시선을 끌 수 있을 거야. 와, 너무 예쁘다. 나도 여기서 운동해야지. 스트레칭도 확실히 하고. 아령도 적당한 걸 들어야 할 텐데. 캐틀벨이 왜 안 들리지? 됐다! 아이고, 제발 그쪽에서 좀 해줄래요? 안 되겠어. 이걸 쓰는 게 낫겠어. 이건 괜찮나? 그래, 바로 이거지. 안녕하세요. 맞아요, 제 이드예요. 아, 네, 그러시군요. 뭐야? 어떻게 캐틀벨을 저렇게 잘 들지? 혹시 무슨 원더우먼이라도 돼? 봤지? 근육 운동 좀 제대로 하든가. 와, 진짜 잔인한 원더우먼이네. 사실 이런 건 나한테 필요 없어. 이 발코 고무를 원형으로 자르고 사포를 준비한 다음 가장자리를 문지르면. 오, 바로 이거야. 가장자리가 부드럽고 더 둥글게 됐어. 좋아, 그럼 칼을 사용해볼까? 칼을 이용해서 가운데에 작은 원을 만들어주고 이제 메탈 스프레이를 뿌려줄 차례. 전체에 골고루 뿌리면 잿덩어리처럼 보일 거야. 그리고 사이즈별로 다양하게 만들어야 해. 자, 이제 육각형 고무에도 색을 입혀야지. 가운데에 맞춘 다음 이 고무 철근을 검게 칠하고 가운데 구멍에 넣어주면 됐다! 운동형 덤벨을 만들었어! 물론 무게는 깃털만큼 가볍지. 이제 기다려볼까? 아, 온다! 안녕? 57, 58, 59. 와, 그거 엄청 무겁지 않아? 와, 힘 진짜 세다! 그렇지? 이거 뭐야? 아무것도 아니야. 같이 차라도 마실래? 이거 뭐야? 진짜 덤벨이 아니네? 발포 고무잖아! 뭐야, 대체 왜 이런 짓을 해? 이것 보여? 내 멋진 과학 파티를 위한 거야. 너무 신나서 소리를 지르고 싶어. 과학 파티? 과학 파티? 과학 파티? 안녕, 내 과학 파티에 올래? 당연하지. 금요일에 보자. 내 분자들은 준비됐나? 이 옷이 괜찮아 보여야 할 텐데. 좋았어. 어서 와. 너 멋지다, 브라이언. 우리 시작할까? 원자가 이렇게 작은 줄 몰랐어. 하지만 아주 다이나믹해. 그럼 한번 해볼까? 여기 넣는다. 이 둘을 이리 옮기고 유황을 혼합물에 넣으면 예쁘게 꾸미고 갈 데가 있으면 좋겠어. 에라, 모르겠다. 우와, 이 조명 정말 멋지다. 껌은 얼마나 오래 씹을 수 있을까? 잘 늘어나는 건 확실해. 나 너무 심심해. 금요일 밤이 뭐 이래.
있자. 왜 내 친구들은 날 안 좋아하는 거야? 잠깐! 문제를 내 손으로 직접 해결할 때야. 이렇게 하면 돼. 이제 파티 시간이다. 맞지? 모두들 나랑 놀고 싶어해. 역시 금요일 밤이 최고야. 재밌어 보이는 파티네. 좋아, 이건 기회야. 숨 크게 내쉬고. 안녕, 무슨 얘기들 해? 요즘 듣는 팟캐스트 있어? 하하, 어? 저기, 저거 멋지지 않아? 뭐? 어디 갔지? 치, 또 당했네. 괜찮아, 다시 한번 해볼까? 안녕, 여기 음료 맛있지? 응, 미안한데 급히 가볼 곳이 생겨서. 안녕, 파티 재미있지? 아, 미안. 이거 꼭 받아야 하는 전화여서. 전화 온 것도 아니면서. 대체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 거지? 아야, 다들 어디 가는 거야? 쟤랑 인사하러 저렇게들 간다고? 말도 안 돼. 나랑 별로 다르지도 않구만. 아, 잠깐만. 머리가 다르네. 옷도 다르고. 문신도 있네? 어떻게 저걸 이겨? 인기 많아서 좋겠다. 응? 이건 뭐야? 롱 매거진이네? 우와, 단기간 타투? 이런 게 있다고? 우와, 말도 안 돼. 나도 한번 해봐. 좋아, 나도 준비됐어. 소매를 걷고 문신할 부위에 붙이세요. 이제 물로 적시는 거예요. 잘 둘러붙은 것 같네요. 그럼 떼서 한번 확인해볼까요? 우와, 정말 됐잖아. 게다가 진짜 같아. 좋아, 그럼 새로운 모습으로 이 파티를 접수하겠어. 바로 이거야. 머리와 옷 그리고 문신까지 완벽 그 자체. 내 사랑스러운 문신들. 다들 저기 있군. 여러분! 아니지. 얘들아, 안녕. 어, 저기 쟤 좀 봐. 다 비켜. 내가 먼저 간다. 뭐길래 다들 호들갑이야? 문신 너무 멋있잖아. 그래, 마음대로들 해라. 난 이 팝콘이나 먹어야지. 어서 셀카 찍자. 김치. 여기 선을 몇 개 더 그리고. 아, 완전 웃기다. 어, 얘들아 안녕. 세상에, 페이트잖아. 이런 우연히. 우리가 냄새를 불렀네, 불렀어. 그러게, 여기 냄새가 좀 난다. 못 알아듣잖아? 케이트, 이런 거 본 적 있어? 자, 여기, 이거 너 가져. 많이 많이 써야 돼. 어, 고마워. 케이트, 겨드랑이에 뿌리라고. 수업이나 가자. 어? 거울에 저게 뭐지? 케이트 냄새나? 뭐? 내가 냄새가 나나? 괜찮은 것 같은데. 이건 지워야겠다. 내 옷으로 해봐야지. 안 지워지잖아? 어떡하지? 물을 써볼까? 학교 세면대는 꼭 엉망이라니까. 어떡하지? 모두가 이걸 다 보게 될 텐데. 이거나 먹어라. 차마 쳐다보지도 못하겠어. 잠깐, 지워지잖아? 데오드란트 때문인가? 다시 해보자. 데오드란트 때문이구나. 낙서가 지워지고 있어. 얼룩 하나 안 남았네. 좋았어, 문제 해결. 나도 여기 낙서를 하나 남기는 게 좋겠어. 내 마커로 써야지. 내 이름을 다시 쓰는 거야. 끝! 이게 훨씬 더 나은 것 같은데? 이거 뭐야? 정말 할 일 없는 인간들이 많다니까. 난 찌질이가 아니야. 사실 난 천재에 더 가깝다고. 이 문제 내가 다 푼 거야. 이 정도야 뭐. 오늘 확실히 본때를 보여주지.
두뇌가 있는데 친구가 왜 필요해? 릴리, 배고프지 않아? 홈메이드 초밥? 미인을 위한 예쁜 초콜릿? 안에 몇 개나 들어있을까? 안녕, 귀요미. 어디 보자. 여기 들어갈 자리가 있을 텐데. 선물 하나 정도는 말이야. 들어가라. 약간 꽃단장을 하는 게 좋겠어. 난 내가 너무 좋아. 열심히 공부했더니 목이 마르네. 이거 마셔야지. 왜 병이 안 열리는 거야? 목말라 죽겠는데. 제니퍼? 왜 불러? 이 병 좀 열어줄 수 있어? 뭐래? 저리 치워. 미안해. 케이트, 내가 열어줄게. 정말? 아, 진짜 고마워. 자, 됐다. 매트, 정말 고마워. 매트, 정말 고마워. 바로 이거지. 매트가 쟤를 도와주다니. 저 음료수 마시는 꼴 좀 봐. 잠깐만, 좋은 생각이 났어. 아, 시원하다. 병은 이제 버려야지. 바로 지금이야. 핸드폰을 꺼내서. 좋아, 완벽한 사진이 될 거야. 담아졌다. 아, 완전 재밌겠다. 약간만 편집을 해서. 오, 진짜 웃기겠다. 끝! 모두에게 보내야지. 다 잘 받았으려나? 어? 문자네? 가엾은 케이트. 어? 이게 뭐지? 세상에! 이거 저기 있는 케이트잖아? 어? 무슨 일이지? 왜 다 나를 보고 웃는 거지? 케이트, 핸드폰 확인해봐. 이게 대체 뭐지? 영상에 내가 있잖아. 뭐지? 쓰레기통에서 꺼낸 게 아니라 쓰레기통에 버린 건데. 이거 대감기한 영상이잖아. 모두들 내가 쓰레기를 뒤진 줄 알아. 응, 그러게. 진짜 웃기지. 케빈이다, 케빈. 아, 정말 꿈에나 나올 법한 남자라니까. 바로 지금이야. 케빈, 안녕. 뭐 읽고 있어? 케빈, 잠깐만. 책이 엄청 재밌나 봐. 궁금하네. 같이 읽자. 그래. 난 옆자리로 갈게. 케빈이 날 싫어하나? 머리가 아직 괜찮으려나? 아무래도 공통점이 필요하겠어. 대변신에 들어가 보자. 이 마커에 심을 빼고 잉크를 헤어팩에 떨어뜨려야지. 아주 잘 섞어줘야 해. 다 됐군. 여러 색으로 할 수 있어. 장갑을 끼고 여러 가닥에 발라주고. 호일로 잘 감싸면 돼. 원하는 만큼 할 수 있다고. 이제 기다리자. 한번 확인해볼까? 우와, 미용실에 갈 필요가 없네. 정말 근사하다. 응? 우와, 너 머리색 예쁘다.
생각보다 우리 공통점이 많나 봐. 자, 옷은 다 입었고 이제 신발을 신자. 이 후드티 진짜 예쁘다. 안녕 제니퍼. 안녕 케이트. 잠깐, 이게 뭐야? 세상에, 나랑 똑같은 신발이잖아. 이 신발은 나만 가진 줄 알았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을 거야. 아, 이렇게 하자. 몰래 다가가서 신발을 가져다가 어딘가에 숨겨야겠어. 아, 이 위에 둬야지. 이 따라쟁이야. 응? 내 신발이 어딨지? 여기 뒀는데. 제니퍼, 내 신발에 무슨 짓을 한 거야? 나한테 맨날 못되게 군다니까. 이제 어떡하지? 맨발로 운동을 할 순 없는데. 아, 저 풍선을 보니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 풍선아, 이리 와. 자, 또 뭐가 있지? 넌 네가 잘난 줄 알지? 이제 신발 문제를 해결하자. 이렇게 바닥에 놓고 발을 올린 후 풍선의 공기를 빼야지. 그리고 꼬리는 안으로 넣고. 좋았어, 이제 왼쪽이다. 끝! 플랫슈즈를 신은 것 같은데? 자, 그럼 운동하러 갈까? 케이트가 뭘 신은 거지? 세상에, 발에 저게 뭐야? 풍선인가 봐. 아, 오늘 본 것 중 제일 웃기다. 웃던지 말던지 난 여기 운동하러 온 거라고.